안녕하세요. 춘팅입니다. 수국 좋아하시나요? 오늘 안내할 장소는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수국 축제를 하는 곳입니다. 수국은 원래 6, 7월에 만발한 꽃을 볼 수 있는데요. 4월부터 수국 축제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4월의 수국이라니. 수국 축제가 한창인 이곳은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이에요. 입장료가 살짝 비싸게 느껴지지만 수국꽃을 볼 마음에 과감히 투자해봅니다. 입구부터 수국 포토존이 짜잔! 정말 수국 맞습니다. 조화 아니고 생화예요. 뒤늦게 알고 보니 휴에리에선 3월 25일부터 수국 봄축제가 열렸다고 해요. 도대체 수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더니 비밀은 온실이었어요. 이 수국들은 온실에서 대형 화분에 꽃을 키우고 정원으로 옮겨진 것들이에요. 한여름에 수국꽃과 사진 한 장 찍으려면 벌레들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아마 시기가 다르다 보니 벌레들이 아직 못 찾아왔어요. 제 입장으로는 깨끗한 수국을 만날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곳은 6월이 되면 피게 될 수국길이에요. 이제 곧 꽃을 피울 준비를 하면서 파릇파릇합니다. 역시 수국이 피지 않는 곳에는 사람이 없군요. 어찌들 아셨는지 휴에리엔 꽃 구경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휴에리에는 포토존이 정말 많았는데요. 한라산이 보이는 이 포토존, 제 마음에 꼭 드는 장소였습니다. 매실도 탐스럽게 열렸는데요. 제가 휴에리에 여러 번 와보았고 이전에 영상에도 소개드렸지만 4, 5월 휴에리의 모습이 최고인 것 같아요. 원래 제철 전에 나온 과일이 맛이 있듯이 철 전에 핀 수국도 더더욱 예쁘게 느껴졌는데요. 이 수국들은 아마도 빨리 꽃을 피우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겠죠. 이제 막 서양 봉선화도 심고 계시더라고요. 봉선화는 아마 여름 내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요즘 휴에리의 최고 볼거리라 할 수 있는 수국 온실에 들어가 볼게요. 온실에는 크고 작은 탐스러운 수국들이 가득했는데요. 정말 이제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든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휴에리 수국 온실에 와보세요. 온실에 계시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언뜻 보면 다 똑같은 수국에 색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요. 온실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온통 수국이에요. 이 정도는 되어야 봄꽃 축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꽃이라 부르는 꽃이 가짜 꽃이라는 걸 알지만 어쩜 저렇게 예쁘게 빛날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가보니 흑돼지 빵을 판매하고 있었네요. 빵을 드실 분들은 들어가면서 사드세요. 흑돼지를 직접 만나고 나오면 속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휴에리에는 흑돼지와 놀자라는 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국을 보러 온 거라 시간이 맞지 않으면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10분만 기다리면 쇼가 시작된다고 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동물만 보면 먹이를 줘야 하는 제 동행은 오늘도 동물 먹이를 구입하고야 맙니다.
시간이 되자 흑돼지들이 뛰어나옵니다. 빠르기도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저는 좀 징그럽더라고요.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수국만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는 여행하실 때 미리 가고 싶은 곳에 연락을 드려서 어떤 곳을 볼 수 있는지 문의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보루맛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보여줄 꽃이 없으면 입장료를 받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휴에리의 경우에는 워낙 자리가 잡힌 수목원이기 때문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지만요. 곧 노지수국이 피고 바로 또 산수국이 피기 때문에 수국축제는 여름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남원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의 수국축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